영어로 생각하며 이해하는 Image of Words. 안녕하세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해 주시고요. 혹시 광고 나오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이 동영상 강의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Work와 관련된 여러 단어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Work는 걷다, 걸어가다 라는 뜻이죠. 발음 들어보세요. Walk, walk. 자, walk를 인터넷에서 검색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걷는 모습들이 나오네요. 이번에는 way입니다. way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길이라는 뜻이죠. 걸을 때 길을 따라 걷기 때문에 way가 됐습니다. walk에서 way가 됐죠. 그런데 이것이 다른 뜻으로는 이제 방법, 방식 이런 뜻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길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도착지가 달라지죠. 그래서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뭐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파생이 된 의미입니다. 발음 들어보시죠. way, way. 비슷한 뜻으로 road가 있죠. 이것은 길이라는 뜻으로만 씁니다. 방법이라는 뜻으로는 쓰이지가 않죠. 발음 들어보시죠. road, road. 사람보다는 차가 다닐 수 있게 건설한 길을 road라고 합니다. way 같은 경우 walk와 이제 관련돼서 파생이 되기도 했지만 어원적으로 따지면 vehicle과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라틴어에서 이렇게 파생이 된 것이죠. 조금 어려운 단어로서 via라는 단어가 있어요. 발음 들어보시죠. via, via. 또는 뭐 via라고도 하고 via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 i가 알파벳 발음으로 i잖아요. 그래서 via라고도 하고요. 이게 발음 기호상으로는 e입니다. 그래서 via라고도 그럽니다. 영국식도 들어보시죠. via, via. 자, 이것은 어떤 장소를 경유하여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길과 관련해서 어떤 장소를 경유하여 라는 뜻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way와 이제 관련이 있는 단어죠. 자, way에 이제 SUV가 붙으면 subway가 됩니다. 자, 발음 들어보시죠. Subway, subway. 예, 지하철이죠. SUV라는 것은 그 무엇보다 기준 있는 것보다 밑이라는 뜻이에요. 지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하철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지하에 길이 있어서 subway라고 합니다. sub가 들어간 단어는 나중에 이제 다룰 계획인데요. 그 중에 하나만 잠깐 보면 잠수함이 있어요. 발음 들어보시죠. Submarine, submarine. 예, marine은 이제 바다의, 해양의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바다에서 이제 밑으로 가기 때문에, 바다 속으로 다니기 때문에 submarine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highway입니다. 발음 들어보시죠. Highway, highway. 자, 고속도로라는 말이에요. high라는 것은 이제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뜻에서 high라고 합니다. 속도가 빨리 갈수 있는 길. 속도를 빨리 낼수 있는 길 해서 하이웨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에는 익스프레스웨이입니다. 발음 들어보시죠. Expressway, expressway. 뜻은 도시 고속화 도로라고 이제 돼 있네요. 하이웨이와 익스프레스웨이를 구분하는 거는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둘다 이제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익스프레스웨이는 도시 고속화 도로로 이제 별도로 이제 구분을 했죠.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도 속도가 이제 빠르다는 뜻인데 이것이 왜 그런 뜻이 됐는지는 나중에 살펴볼 것입니다. 다이 프레스 관련 단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away입니다. 발음 들어보시죠. Away, away. 자, 시간적,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다는 뜻이죠.
A라는 것은 ADD로 쓰이는 경우가 있고 AB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ADD는 더하기고 AB는 빼기인데 더하기는 가까워지는 개념이고 빼기는 멀어지는 개념이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AB 개념으로 쓰여서 멀어지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길을 따라서 멀리 가게 되니까 away가 떨어져서라는 뜻으로 쓰이게 됩니다. 이번에는 always입니다. always는 항상 언제나라는 뜻이죠. 발음 들어보세요. Always, always. always는 all과 ways의 합성이에요. 그래서 way가 실질적인 길도 되지만 그 추상적인 길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실질적인 길은 road만 전용으로 쓴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때는 방법이라는 뜻으로 이제 쓰여서 모든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항상이라는 뜻이 된 거죠. 여기저기서 모든 방향에서 다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항상이라는 뜻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weak입니다. weak는 신체적으로 약한, 힘이 없는 이라는 뜻이죠. 발음 들어보세요. Weak, weak. weak라는 것은 way에서 이제 또 파생됐는데 길을 이제 지키고 또는 막고 있다가 힘이 약하면 길을 내어주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약한이란 뜻으로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walk와 관련해서 그 way로 이제 발전되고 거기에서 또 파생된 여러 가지 단어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혹시 광고가 나오면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이 동영상 강의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